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작년에 저기 동묘 쪽에서 저 수영하신 거에서 그때 올렸었잖아요. 동영상. 그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낮았더라고. 그 동영상 너무 좋았어요. 아, 오늘 황기욱 쌤과 만나가지고 즐거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눈은 우리가 가슴 깊이 이렇게 간직해야 될 눈인데요. 아, 저 곽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지나가던 시민이 오늘 드디어 눈을 만났습니다. 아니 어쩌다 지금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나요? 이 펑펑 내리는 눈 때문에 제가 사무실 요금 방에 있다고 했죠? 네, 지금 돌아가면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아, 네. 거기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와. 저게 멀리서 보니까 배우 김규리 씨가 걸었는데. 어, 김규리 씨! 와, 이런 우연이, 와. 와. 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축에 속하는 0.0. 아, 이거요. 네. 진짜 유명한 카메라인데요. 아, 황교익 TV. 아. 네네네네. 알죠? 그거. 이제 내년이면 반할 거예요. 자, 규리 씨는 어디 가던 길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규리입니다. 지금 네네. 동묘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어, 눈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속눈썹에 눈이 맺힌 거 이거 한번 크루즈업 한번 해주세요. 네, 당겨주세요. 네, 어, 너무 이쁘죠? 내가 말하는 자리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새로운 작가입니다. 새로운 작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 그 시사주행을 오랫동안 했었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있었던. 아,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게 말을 듣기 싫어. 나도 말하기 싫어. 어, 눈앞이 캄캄해. 들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 나도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기도 싫어. 있잖아. 뭐 윤석열 정권에서 OECD 평균 성장률 격차 확대. 윤석열 이후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좋은 소식이 있으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랑할 그 자랑질 얼마나 했겠어요? 자, 이거 알아보세요. 이 지금 이 뉴스 이름은 빗불구동. 참소라 빗불구동. 참소라. 참소란데? 참소란데? 이제 정식 명칭은 핏불고동. 핏불고동. 고동? 네. 고둥? 고둥. 고둥, 고둥. 참소라네? 예. 네. 정식 명칭은 참소라가 아닌데. 뭐, 뿔, 막, 어, 뭐, 고둥,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긴 이름이 있을 건데. 잠깐 여쭤보실까봐 네. 이런 대기 시간 없는 와중에도 나무위키 검색해보고 왔어요. 아, 정신명칭 뭐지? 이러면서 뭐가 정신명칭이에요? 핏불고둥. 아, 핏불고둥. 아, 생각나네. 5월, 6월 이때가 이제 맛있을 때죠. 근데 이제 딱 지금 6월 2, 3일이니까 제일 맛있을 때네요. 맛도 있는데다가 물량이 엄청 나와서 가격이 반의 반값씩 떨어지죠. 엄청 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5월, 6월이 제일 맛있는데 제일 많이 또 작업이 되니까 이때 또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먹어야 됩니다. 되게 이제 골뱅이하고 얘기하시는데 골뱅이는 전혀 다른 종류고. 골뱅이의 소라 진짜 이름은? 골뱅이 진짜 이름은? 골뱅이의 진짜 고둥인가요? 그것도 고둥이야. 백고둥? 그러니까 소라는 그 시장에 황고둥, 백고둥 두 개가 백고둥도 있고 골뱅이, 황골뱅이라고 나 지금 헷갈리잖아. 일단 골뱅이 찾아서 사막에 넣어야 됩니다. 물레고둥. 물레고둥. 물레고둥.
고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진짜 맛은 그래서 첫 맛이 약간 소라죠. 임팩트가 바로 오지 않으니까 초장을 찍게 되는데 초장을 찍으면 그 초장 맛이 앞에 범접해 버려가지고 초장의 그 설탕 단맛이 앞에 확 깔리면 진짜 소라의 은은한 단맛이 뭔지에 대해서는 싹 나왔다 들어가 버리고 못 느끼죠. 역시 온도와 시간을 맞춰야만 이게 적당하게 쫄깃해지는데 많이 삶으면 질겨지니까 저번 주 끝날 때 선생님께서 서촌 계단집만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가봤어? 갔죠. 야, 가서 줄 많이 설 텐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의 식감이 뭔가 이제 어땠어? 이게 저는 소라를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소라가 요리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드러움과 쫄깃함의 그 중간 밸런스를 어딘가에 잡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냥 딱딱하지도 않고 그 푹신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그 느낌 그게 이제 삶는 시간 어딘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라를 취급하는 제가 닿을 수 있는 한 10명 정도 취재를 해봤어요. 마지막에 그 노량진에서 30년 동안 소라만 해보신 분이 말씀하신 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소라가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라는 몇 번 삶는다면 말은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더 삶아야 되고 작은 거는 되게 소금을 넣고 삶는 분도 계시고 네네 예, 뭐 다른 뭐 식초면 식초 아니면은 된장이면 된장을 살짝 넣고 어떤 분은 술도 넣고 그것도 이제 뭐 청주 넣으시는 분, 소금 넣으시는 분, 설탕 넣으시는 분, 식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 결론은 신선한 걸 쓰면 그럴 필요가 없다. 아, 핵심은 오늘 소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소라 내장을 가는데 생크림 있는 거 쓰면 어려우니까 우유 넣어서 이제 부드럽게 생크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풍미는 지난주에 했던 그 난지형 햇마늘 반쪽을 넣어서 그냥 소금만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아 그러니까 이게 장어랑 똑같아요. 그냥 잘 삼기면 소금, 후추, 레몬을 시작하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는 소스를 제안하는 하다 못해 소고기를 구워도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죠.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반주 나오고 노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냥 답답하니까 탬버리를 마구 흔들어대면 뭐 노래는 완전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탬버리는 신나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래의 맛은 아니에요. 예, 노래의 맛은 아닙니다. 탬버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한 함부로 흔드는 거 아니라고. 일단 이쪽 돌아가면서 맛이 강할 테니까 제일 순수한 살부터 예.
벌써부터 단맛이 올라와 있어요.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단맛이 이미 올라와 있어. 나 못 참겠어. 와 진짜 소. 맛있을 때다 이거. 와. 이럴 때 비싸야 되는데 이럴 때 싸다니 참. 야. 야, 맛있다. 아. 계란집 맞네요, 선생님. 계란집보다 나은 거. 낫다고 해줘야지.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냥. 이게 금요미식회 항상 공유 그냥 먹는 게 좋은데. 서민수 교수님도 등장하셨어. 맨날 저기 제가 이거 방송으로 저기 유튜브 방송으로만 이 모습을 봤는데 내가 여기 또 참여를 할지 소스를 좀 더 이거 와인 안주인데? 아니 근데 자꾸 GDP 상승을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집어넣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제학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먹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식재료 네. 아, 네. 이게 네. 제일 네.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올랐죠.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저기 저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다들 지금 이제 물가가 확산돼 버리다 보니까는 글로 확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가 잡으려면 굉장히 긴축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더 많이 풀렸어. 우리나라는 뭐 이자 올라가고 이랬는데 아, 뭐. 작년 말에 네. 기억들 아시잖아요. 김진태 사태 이후에 아, 우리나라 신용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냐면 한국은행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돈 풀게 했잖아. 돈 지원하게 했잖아. 건설회사들 막 지원해주고 막 금융회사들 지원해주고 그때 돈 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금리 오르는 기간에 한 280조 이상이 통화량이 증가했어. 미국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긴축이 안 된 거지. 그러니 망할 것이 있나 이거? 그러니까는 이게 물가가 잡혀? 안 잡히지. 아니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이게 뭐야? 최근에 통계청 물가지수가 좀 떨어진 거는 네. 전적으로 뭐냐면 유가 하락에 의한 효과뿐이 없어. 유가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잖아 어쨌든. 네. 근데 서비스료 요금이 안 잡히고 있어 전혀. 그 김진태의 악영향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그때 하고 잊어버리지만은 그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야 이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저희 집 근처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어서. 예. 근데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 방송 듣고 있다고. 그래요? 예, 꼭 좀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막 엄청 싸주셨어요. 그래요. 어제도 먹겠습니다. 와, 오늘 예쁘다. 오늘 저 클래식. 이라 그래가지고 또 신경 쓴 건 아닌데 이런 옷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평택의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어? 뭔데? 맛있다 이거. 선생님 맛있다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 하필이면 저희 집 옆에 있어서. 네. 프랑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빵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그 동화 그 해월 선생이 그랬잖아. 답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싸지. 그렇지. 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한자로 평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뒤에 화자를 보면 벼화변의 입구입니다. 쌀이 사람들한테 고로 돌아가면 그게 평화인 거야. 기자가 돼서 신촌 기차역 있잖아요. 예전에는 허름했거든요. 이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신촌 기차역. 거기도 가끔 취재를 가는데 분식집에서 떡만두를 시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라면을 드시면서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행상하는 할아버지인데. 근데 또 다른 행상 할아버지가 물건 들여놓으시죠 라고 들어왔다가 거절을 당하고 나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시는 사이인 거지. 같은 행상이니까. 술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둘이 이제 앉으셨어요. 안면 있는 할아버지가. 근데 술을 권한 할아버지가
뭐라도 하나 드셔야 될 텐데 라고 하니까 새로 와서 앉은 할아버지가 라면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막 눈물이 확 쏟으면서 아 내가 너무 나는 떡만둣국 먹으면서 투덜투덜 했거든요. 아, 내가 허름한 분식집에 와서 뭐 그나마도 좀 좋은 메뉴를 시키긴 했지만 라면 국물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 막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도 또 반성하시죠. 그랬고. 예, 먹다 보면 반성하고 또 먹다 보면 반성하고 이런 게 자꾸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 작가님은 이재명 캠프에 있었다고요? 그, 선거일 날, 그날 저녁에 모든 소화해야 되나요? 내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맨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얘기하셔서 힘들어져요. 그때 막 지나가다 후보님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 나고 그랬어. 아 그래? 네. 눈물이 글썽해졌어.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 정도 7, 8분 대충 10cm. 대표정이 너무 안 좋고 시무룩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프신 줄 알고 뭔 일 있으시냐고 했더니 윤석열 욕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야, 이 사람이 어렵더라. 고려하셨네. 야, 신곡춤. 맞아요. 여기 이게 이번에 컴백하면서 나온 춤이죠. 가자. 야, 이 힘이 역시 발레를 오래 해서 다른 사람 멤버들이 뻗는 거하고 화자가 뻗는 건 달라요. 이거 맞아요. 육교 전쟁. 이제 쭉 일렬로 서서 이제 팔을 쭉쭉 위로 찌르는 거 갖고 이제 이렇게.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나와 이제. 앱을 빌런 그게 뿔난 느낌. 뭔가 한번 허리를 튕긴 다음에 정면을 다시 바라보고. 안무 따셨네. 아 진짜 알지. 뭐. 본체 만체 다 알지. 다 아세요? 본체 만체가 막내. 막내. 맞아요. 18살.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고 빠르게 말.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방쌤이 있어서 외롭지 지금이야, 않다. 지금. 여기 소녀시대가 벌써 15년이나 됐대? 그럼요. 주위서 아주머니들입니다. 네. 저는 은방울 자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펄 시스터즈로 가고. 은방울 자매. 진짜 맛있네. 엄청 맛있어. 네. 단맛이 한참 씹어야 올라오는데 요번 제철 참소라 네. 그냥 바로. 네. 여기에 어울리는 술은? 소주 아니에요? 네. 맑은 레드 와인이 생각나는 레드 와인? 그냥 소주인데?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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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제대로 된 안동소주 느낌 맑은 방송 작가로서 제일 오래 했던 분이 하는 제 눈에 띄는 이력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 네 예전에 했었어요. 지금 우리 뉴스 공개에 꼭 필요한 작가님이네. 누가 달라진대요? 김보준 공장장이 네 가지를 안 보고 가지를 전 떼쟁이 전문이라서 식사 쪽은 제 전공이 아니에요. 가지를 안 먹겠다고 떼를 써요. 아 떼를 써요. 김호준아 바꿔봅시다. 네 화이팅 할게요. 와 아따 오늘 많이 삶는다. 아 진짜 두 번 더 삶아야 돼요? 어머 내려가서 식사하고 오실까요? 밥 먹고 오자. 다음 뭐 할까? 다음에 뭐 하지? 뭘 또 있겠죠. 항상 걱정은 되지만 항상 있더라고. 산딸기. 산딸기. 앵두. 나 이런 게 잘 끌려. 보리똥. 산딸기, 앵두, 보리똥 먹어본 사람? 보리수요? 보리수 아 보리수 열매 보리수 아 보리똥이라 그랬지 보라 또 보라 오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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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철인데 오디 지금 철이에요 지금 엄청 나와 그래 오디 오디 진짜 맛있어 오디가 진짜 맛있어 오디 진짜 맛있어 오디 한번 갈까 오디
진심으로 한 말이야, 진심으로. 어디?